어저께 너무 늦게 작업을 해서 재고만 하고 와서 민망해요. 뒤집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은 나가자마자 이쪽 손? 아니야.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연장을 할 거예요. 재고된 채로서 다닐 순 없으니까 너무 민망하잖아. 빈손에 연장을 하러 고고싱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매장에 도착했어요. 반대손이 오래 걸리니까 반대손을 먼저 연장할 건데, 일단은 손톱 길이 연장부터 먼저 하는데, 그냥 요즘에 또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또 어떤 데코가 있지 모르니까. 또 하다 보면 약간 바탕이 내추럴해야 또 위에 화려하게 해도 또는 다른 컬러 왔다 갔다 자유롭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내추럴 베이지, 후리지 부분. 보통 우리가 왜 프렌치 할때막 프렌치 스카프 같이 이렇게 길어 나오는 후리에이지 부분, 내추럴 베이지로 연장해서 그냥 이렇게 깨끗한 느낌만 주고 위에는 클리어로 덮어서 자연스러운 자연 손톱 같은 기장으로 좀 길게 한 코목까지 길이를 빼볼게요. 자, 오늘은 이쪽 손을 연장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벌품, 엄지는 라운드품 쓸 거예요. 오벌품으로 기본 연장하고, 엄지만 전 라운드품을 쓸게요. 저는 이렇게 보면 하이포니큐미 많이 자라있거든요. 그래서 오벌품을 써야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추럴 베이지,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클리어를 같이 쓸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흑알모 본더는 손에 발라서 잠 처리를 해놨고요. 또 저는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요. 검지부터 끼워줄게요. 저는 이쪽 손으로 볼을 떠서 이렇게 반대로 옮기면서 연장해 보려고 합니다. 길이를 5벌로 뺄게요. 홈 5번까지 기장을 빼고 있어요. 저는 클리어로 이 부분을 검지 이렇게 위에는 클리어로 했다.
또 약지까지 해야할게요.
얘는 좀 굳은 다음에 떼고 해야 돼. 이게 겹쳐서 자기 손을 하기가 힘드니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일단 반대쪽 연장은 끝냈어요. 이제 기본 연장은 했는데 자연일 같죠. 아까 반대손이 요랬어요.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요런 손이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달라졌죠. 보면 손톱이 짧으면 좀 이렇게 손가락이 짧고 우퉁불퉁하고 좀 못생겨 보이는데 손톱만 길어졌는데 되게 좀 그래도 손가락이 가늘고 길어 보이는 느낌 나요. 얘는 오늘 아까 저희 내추럴 베이지 프리에이지 부분은 내추럴 베이지로 길이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윗부분은 클리어로 덮기만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연장은 마무리했습니다. 폼 5까지 뺐어요. 이렇게 한 손만 먼저 연장을 했어요. 이쪽은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아트하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셀프 네일을 할 수 있는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쪽 먼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장을 끝냈습니다. 그래도 손이 짧은 거는 짧은 대로 귀여운 맛이 있고 길면 긴 대로 귀여운 맛이 있어요.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얘는 좀 귀엽고 짤짤한데 얘는 좀 여성스러운데 좀 이렇게 민자로 너무 기니까 조금 무서워요. 이렇게 좀 무섭게 되어 있어요. 근데 되게 깨끗한 느낌 나죠? 이게 지금 투톤이에요, 투톤. 여기 끝에 후리에이지 부분은 전부 여기 길이. 이렇게 길이 나온 부분은 전부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사용했고요. 위에 이제 바디, 이렇게 원래 손톱 있는 부분에는 클리어. 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연장했으니까 이쪽에 데코를 모았지 정해서 또 데코하는 영상도 다음에 올릴게요. 그래도 함께해요.